아버지. 오, 왔구나 우리 아들. 아버지 오늘 저녁 여기서 모임했는데 이 고기가 하도 맛있어서 네 생각나서 연락했어. 아, 어서 앉아. 네. 자, 마시자. 너 요즘 많이 힘들지? 저 때문에 가족들이 더 힘들죠. 어허, 남 생각 말고 네 마음을 물어보는 거야.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서 끙끙대지 말고 아버지한테 다 털어놔봐, 응? 술 취한 김에 우리 아들 넋두리 한번 들어보자. 저 사실 많이 불안해요, 아버지. 저희 세 식구 이제 겨우 허락받았는데 이런 일이 또 벌어져서요. 이번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. 김 대표가 할머니 핏질인 거 네 잘못도 네 세아가 잘못도 아니야? 저하고 김준아가 사촌이라뇨. 가족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. 또 나중에 하늘이가 자라면 뭐라고 설명을 해요. 그렇다고 힘들게 찾은 외손자 외면하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사방이 다 막혀있는 기분이에요. 태교아, 아버지가 말이야 내일 김 대표 만나서 단판 지을 거야. 그리고 우리 가족 너 외면 안 한다? 그러니까 마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늘이 잘 키울 생각이나 해. 감사합니다, 아버지. 아, 여기요. 여기 저 고기 3인분 더 포장해 주세요. 애 키우느라 고생하는 우리 며느리도 좀 먹이게요. 그래도 아버지가 이 정도는 해야 며느리 점수 따는 시아버지가 될 수 있겠지. 자. 아버지가... 아, 예, 예, 괜찮아, 괜찮아. 자. 자. 마시자. 연두 씨, 하늘아. 연두 씨 나왔어요. 하늘아, 아빠 왔다. 오, 술 냄새. 아우, 비켜요. 아, 미안해요. 아버지랑 술 한잔 했어요.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게 두 잔 세 잔 마시다 보니까. 이렇게 됐어요. 아버님이랑 마셨다고 하면 누가 봐줄 줄 알아요? 아버지가 연두 씨도 먹이고 싶다고 포장도 해주셨는데 며느리 사랑 받고 싶으시대요. 어떻게 이걸로 안 될까, 연두야? 응? 하늘아, 아빠 술 취하니까 막 반말한다. 아빠 기분 좋다니까. 어? 오이, 한 번만 봐줄까? 봐주는 거야? 하늘아, 하늘아 이리 와. 아이, 안 돼요. 하늘이 안고 싶으면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와요. 오케이.